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유발급 내용 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 기간 발급을 봤었어요. 그죠? 기간 발급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간 발급은 말 그대로 그 정해져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협정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 계열 속해 있는 나라들은 다 기간 발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기간 발급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관하고 상공회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은 세관에서 발급할 때는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발급 기관이 되고 나서는 발급 기관이 해야 될 의무가 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관세청장에게 그 발급에 관련된 뭐 담당자라든지 뭐 인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리게 되어 있고요.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를 받은 관세청장은 최악 상대국에 있는 관세 당국에다가도 그 내용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서 공유가 되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기관은 발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 대장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하는 기간은 5년인데, 예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3년까지만 보관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서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발급을 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발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세청장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발급한 신청이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반려된 사실이 있는 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관세청장에 알려가지고 관세청장이 다른 발급기관도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증명서 발급했던 내역을 좀 확인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담당자 정하게 될 때는 그 관련 기관, 관련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담당자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37, 38 보시면, 밑에 각주 보시면 13년도에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추세가 또 뭐냐면, 또 추세가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시행 규칙도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법이랑 시행령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더 쉽습니다. 문제 풀기 더 쉽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다섯 개 중에서 네 개 이상은 맞아야 본전은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유발급 말씀드릴게요. 자, 자유발급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발급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의할 게 뭐냐면, 발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협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그냥 수출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원칙은 수출자는 당연히 발급할 수 있는데, 생산자까지 포함되는 것도 있고, 정말 독특하게도 미국은 수입자까지도 발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입자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한미 FTA에서만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급을 하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원산지 조사를 할 때 수입자가 발행한 증명서는 1순위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제가 실제 사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당연히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하고 제3자인 자가 발급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검증을 받을 때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지사 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수출자한테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법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을 자율발급이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협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시아 계열이 아닌 나머지 국가들. 여기 보시면 칠레 EFTA 넘겨보겠습니다. 주의할 게 있죠. EFTA는 그 안에서도 스위스 치즈는 기간 발급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EU, 페루, 페루도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는 그 처음에 발급, 그 발효대가 동시에 5년까지는 자유발급과 기간 발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자유발급만 해당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미합 중국, 그 다음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호주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호주는 기관도 되고, 자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문제를 낼 때 정말 쉽게 문제를 만들면 다음 중 발급하는 방식이 다른 협정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정말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볼게요.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 사항, 기재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의 내용을 따라가는 거 맞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수출자라든지 품명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원산지와 같은 그런 정보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은근히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증명서 발급을 할 때 한글로 쓰는 거 없어요. 다 영어로 쓰는 겁니다. 영어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에서 모릅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영문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한중이라고 했을 때 중국어로 쓰는 것도 안 됩니다. 다 영어로 써야 돼요. 영어로. 그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작성될 것. 이것만 가지고도 44번 보기 밑에 각주 보시면 출제된 보기가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발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그 서명권을 서명할 수 있는 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른 말로 쓰게 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고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 자가 있어야지만 그런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 인정이 됩니다. 아무나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서류를 발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서류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인지한 상태에서 발급할 권한이 있는 자만이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니까 유효기간 나오는데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엄청 자주 나왔던 문제고 자 원칙은 이거예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자 발급일부터 1년이라고 했을 때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기억을 할 때 나머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원칙은 1년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칠레는 2년입니다. 칠레는 2년이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도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유효기간은 지금 자율발급, 기간발급을 불문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은 서명이라고 하는 것들, 서명일부터라고 하는 것들은 자율발급 형태를 말하고 발급일부터라고 말을 쓰는 것들은 기간발급을 보통 말합니다. 근데 아닌 것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명일은 그 자율발급 형태, 발급일은 기간발급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칠레는 서명일부터 2년이고요. 아세안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페루 같은 경우는 발급일부터 1년인데 다만 단서가 있어요.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이 된 경우를 한다면은 2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으로 외우셔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당사국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세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다. 즉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년까지는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합중국 같은 경우는 4년으로 나와 있어요. 4년. 이게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5번 콜롬비아는 서명일부터 1년.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호주는 양쪽 다 가능하죠. 기간발급, 자율발급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2년으로 잡혀져 있고요. 기간발급의 경우는 발급일부터 2년. 자율발급은 서명일부터 2년으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서명일부터 2년,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서명일부터 2년으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베트남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네요. 베트남과 협정을 보시면 발급일부터가 아니죠. 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보기 되게 편하거든요. 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 그 다음에 중미공화국 같은 경우는 서명일부터 1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밑에 보시면 표로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급 방식은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율발급, 기간발급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발급 주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 수출자만 있는 거 골라볼게요. 수출자만 있는 거 칠레, 그 다음에 EU, 페루, 그러니까 수출자만 있는 터키 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까지 나머지는 이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인 것도 있죠. EFTA라든지 아니면 한페루, 그다음에 콜롬비아,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까지가 생산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협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자율발급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자율발급 형태는 수출자가 발급하는 것만 인용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제가 참고로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자율발급의 형태를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실무적으로 저희 유럽 한 EU FTA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영국이 지금 EU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한영 FTA가 다 별도로 지금 발효돼서 쓰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율발급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EU 같은 경우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6,000유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6,000유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있죠. 6,000유로 포함해서 그 밑의 경우에는 아무나 발급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6,000유로 초과되는 경우는 반드시 원산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자만이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U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수출자만이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수출자가 인증을 받지 않게 되면 발급 자체를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하죠? 실제 사례로 그 화주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기네들이 지금 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출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다른 제3자한테 판매를 할 거래요. 그리고 그 자가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거 발급할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일단은 이 업체는 지금 인증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인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인증 수출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자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닌 거죠. 아까 제가 국내 판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렸던 내용 중에 원청, 하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품을 구매한 자가 수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에게 공급한 자는 판매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생산자. 즉 그 물품을 구매한 자가 수출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자가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받은 자만이 수출했을 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실제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유럽이거든요. 한 EU FTA 같은 경우에, 한영 FTA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출자만이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발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었죠. 그 아세안 회원국들 보면 그 해당 국가들별로 옆에 발급하는 기관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었고요.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 여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이제 자유무역관리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발급할 수 있는 기업에, 그러니까 기관에 속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다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수출검사위원회, 뭐 섬유위원회, 그 다음에 수산물수출개발원, 이렇게 세 가지 그 기관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두 군데가 가능해요. 중국 해관총서, 그 다음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 두 군데에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8년도 때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되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중국 국가질량 감독, 검역,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에 이제 총서에서 발급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2018년도 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2018년 때 기억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이게 2018년 말에 개정됐거든요. 그날인 즉슨 지금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바뀌었던 내용들은 출제위원제 출제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중 FTA는 저희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협정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협정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 해관 총서. 해관이라 하는 것은 세관을 말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세관을 해관이라 불러요. 중국 해관 총서. 그 다음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라는 거 하는 곳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발급 주체만 가지고 시험 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정리하실 때는 자율발급의 형태 같은 경우는 수출자만이 가능한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발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관하고 상공회사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관리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개별로 이제 어느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중에 한 가지라 내가 기억을 안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고를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정말 답을 못 고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 사실 유럽이랑 영국은 거의 같은 결로 보시면 돼요. 원래 영국이 유럽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6천 유로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6천 유로 초과인지 이상인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6천 유로 초과예요, 초과. 6천 유로가 넘어가는 거 있죠. 넘어가는 경우만 인증받은 자만이 발급할 수 있다. 이거 실무를 할 때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저희도 많이 헷갈리는데 6천 유로가 초과되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 방법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자율발급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성품장 같은 것에 상업서류에 발급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다 보면 이제 그 EFTA라든지 EU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성품장에 신고하는 방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말을 하는 거냐면 성품장, 상업서류에 보시면 상업성장에 보시면 거기 여백에다가 그 FTA 문구가 있어요. 문구를 기재를 하고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증을 받은 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증번호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인증번호를 같이 기재를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그 자체가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명칭은 증명서라고 부르진 않고요. 원산지 신고서라고 부르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형태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양식이 정해진 게 없기는 한데 권고하는 서식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효기간도 주의해서 봐야 되죠. 뭐 기본적인 개념은 뭐 발급일부터 1년인데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것도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2년인 것들, 4년인 것, 4년 하나밖에 없죠. 2년인 것들을 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면 발급일부터인지 서명일부터인지도 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통째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작년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서 내용 볼게요. 아까 확인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국내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수출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직접 물건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품의 원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품을 만든 자에게 이거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내 거래를 할 때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생산한 자만이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 단계별로 발급을 해야 돼요. 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청을 둬가지고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어요. 생산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생산자가 있고요. 이 자가 물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매자가 있어요. 제가 구매자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자가 다시 물건을 주는데 이 자, 그 구매한 사람이 수출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는 이 구매했던 물품의 원산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자로 하여금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매만 한 것이고 생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자도 이 자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죠. 원산지 확인서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원산지 조사를 하잖아요. 이 수출자가 발급했던 증명서를 가지고 최악 상대국에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 자에게 검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자가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면은 타고 넘어가서 전체적인 서류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 자도 조사를 같이 받아요. 물론 조사를 받을 때 서류를 가지고 받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구매자 같은 경우에 내가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에게 직접 받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거래 단계별로 발급을 해야 돼요. 단계별. 그래서 자기한테 공급했던 자로 하여금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쭉 볼게요. 의의.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 여기 그 명칭이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구매자가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면 생산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즉 물건을 사서 그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추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원재료, 반제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재료를 만들 때 투입됐던 그것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들어 최종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을 공급했던 자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쓸 때는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 여기 보시면 생산하는 자만 들어간 게 아니죠.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 즉 구매해서 그냥 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자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거래 단계별로 발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원산지 확인서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원산지 같은 경우 그 원산지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뭐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기본적인 서류뿐만이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다. 요즘엔 다 웬만하면 전자 방식으로 하길 원하고 있기는 하죠.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원산지 포괄 확인서가 있습니다. 자, 포괄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괄이죠, 포괄. 포괄이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다 12개월 범위로 보통 다 하고 있어요.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기산일이 언젠지를 보는 거죠. 물품의 공급일자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작성일자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실무적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작성일자가 아니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거에 대해서 12개월 기간 안에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시행규칙에 가서 보시면 서식이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원산지 확인서를 보게 보면은 여기에 밑에 하단에 작성일자가 있어요. 작성일. 작성자 정보랑 작성일 적는 게 있고 여기 물품에 대한 명세가 있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포괄 확인 기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식의 종류 자체도 원산지 포괄 확인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쓸 때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공급일부터 12개월 초과하지 않게 작성하라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1월 1일자로 공급했다. 그러면 12개월이기 때문에 1년으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1년이 되겠네요. 21년 12월 31일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2022년 1월 1일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작성한 거예요. X. 이거 12개월 초과된 겁니다.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4월 3일 날 공급했다. 20년. 그러면 얘는 21년 4월 2일까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작성일자라고 하는 것은 꼭 공급한 날짜 작성할 필요는 없거든요. 공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작성이 되고 작성을 먼저 해도 돼요. 공급하기 전에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작성일자라고 하는 것이 공급일자랑 일치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작성된 날부터 1년 잡는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물품을 공급했던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 확인서, 포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량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량 자체를 지우고 생략하고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은 이제 포괄 확인서가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에 표현 나와 있잖아요.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바꿔내면 작성일부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산지 확인서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업무를 해보시면 원산지 확인서가 되게 간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받는데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1차 상품,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는 워낙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특례를 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증하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뭐 친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산물 뭐 그 기관에서 인증한 그런 서류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그거 자체가 원산지 확인서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서 특례라고 써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검색해가지고 농산물 원산지 확인서라 검색해 보시면은 몇 개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관에서만 발급이 되는 거죠. 그걸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원산지 확인서 등을 여기 볼게요.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관세청장이 다음에 서류만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고시한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출하면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밑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 그렇죠. 아까 관세청장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시를 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계속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협,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보통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산증명서 발급 신청 등 자 생산자 등으로부터 이 서류를 받았다. 고 하면 이걸 기초로 해서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한테 공급했던 자가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한 게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나요? 여기 아까 지웠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원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구매를 했는데 판매를 했던 자가 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준 서류를 작성해 주니까 이거를 믿고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쓴 거예요.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 볼게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 확인서. 자, 국내 제조 확인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그렇게 뭐 정말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제조했습니다라는 확인을 해주는 서류예요. 근데 이거가 왜 필요한 걸까요? 원산지 확인서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작성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물품 영세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변경이 안 되는데 어떤 가공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염색을 했다. 그렇죠? 물품에 대해서 물품 받아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해준 거예요. 코팅만 해준 거예요. 염색하기 전의 물품과 염색한 이후의 물품이 동일할 수 있거든요. 코팅도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공 자체를 무시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원산지 결정 기준 안에 가공 공정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실제로 투입된 재료가 아니라더라도 용역 비용 자체도 부가가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명세를 가지고 하긴 어렵지만 그건 손욕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을 하려면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증명, 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팅만 한 사람들은 물품의 명세가 바뀔 게 없어요. HS 코드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구매했던 물품과 공급하는 물품 간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원산지 확인서가 아니고 국내 제조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추출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서류는 맞는 거죠. 국내 제조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한 서류는 맞아요. 당연히 넘겨보시면 이제 포괄 확인서 가능합니다. 국내 제조 같은 경우도 포괄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서 보니까 또 주의할 게 뭐냐면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요. 제공받은 서류 가지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이후에 서류를 작성해도 된다. 작성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국내 제조 확인서 같은 경우도 저희 시행 규칙에 가서 보시면은 서식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를 알고 보면 조금 더 내용이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이에요. 인증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말씀드린 거. 한 EU FTA, 한영 FTA는 인증을 받은 자만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협정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익이라고 해봤자 인증 받으면 저희가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얘를 생략하게 해줘요. 세관에서. 그러니까 발급하는 속도가 빨라지긴 합니다. 원래 저희가 그 규정상 보면은 접수를 한 날부터 3일 안에 발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관에서 봤을 때, 세관 뭐 상공에서 봤을 때. 근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당일날 발급이 돼요. 접수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발급되거든요. 아니면 다음날 되는데 인증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발급이 됩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기는 해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어도 되게 빠르게 처리가 되는 게 있기도 하고 한데 뭐 사실 그걸 원하고 한다기보다도 한 EU FTA, 한영 FTA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자체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에 저희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업체 같은 경우도 한 EU FTA 적용하려고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업체별입니다. 업체별. 두 번째로는 품목별이 있어요. 일단 내용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업체별이라 하는 것은 자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그 개별 물품마다 인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를 하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를 그냥 통으로 인증을 받아버리면 이 업체가 어떤 물품을 취급하더라도 다 인증을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게 더 어렵겠죠. 얘보다 이게 더 까다로울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업체별로 하려면 모든 협정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품목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품목 그 협정만 골라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 하는 것은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협정에서는 내가 인정이 되지만 어떤 협정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법 조문을 같이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이 제12조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나오죠.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요건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여기 나와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것도 바꿔낼 수가 있는 거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 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요건을 볼게요. 아까 종류는 두 가지 나눠져 있죠. 업체별, 품목별.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증 요건. 일단은 처음에 보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순역하는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 능력이라 하는 것은 뭐 전산 처리 설비가 있거나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의할 게 있죠. 품목 번호는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HS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품목별 인증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6단위별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품목별 이렇게 말을 쓸 때 같은 HS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모델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HS코드로 묶거든요. 내가 100개의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 근데 HS코드가 하나다. 그럼 이거 가지고 다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두 가지 물품 취급을 하는데 HS코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따로따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HS코드별로 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6단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인증 수출자 인증 신청일 이전에 최근 2년간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4번, 5번도 마찬가지겠죠. 뭐 최근 2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원산지 관리 전담자 말씀드렸었잖아요. 원산지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 지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 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그러니까 정하고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걸 이수한 자만이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이 나중에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할 때 그 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나면 여기 보시면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볼게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로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은 자유 발급일 때 스스로 작성하는 거고요. 발급 대장은 기관 발급일 때 발급 기관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거잖아요.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무조건 증명서 작성 대장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이것도 바꿔낼 수 있겠죠.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이 아니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이거는 틀린 걸로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성과 그 발급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해하시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 넘겨보시면 이제 품목별 인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있진 않은데요. 제가 고시로 잠깐 말씀드려보면 업체별 인증이랑 품목별 인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품목별 인증은 전산 처리 시스템이 없어도 돼요. 근데 업체별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게 그 하나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FTA 패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TA, 그다음에 FTA?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만이 업체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은 교육을 이수 받는 그 기준이 있다고 했을 때 점수가 있거든요. 품목별 인증 받는 자는 10점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업체별은 2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을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 식사하고 와서 또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